자, 무슨 썰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제가 좀 좋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대인 썰이에요. 완전 약간 직접적으로 대인 건 아닌데 깜짝 놀랐던 썰이야. 오, 진짜. 그게 뭐냐면 여러분, CD라는 단어가 있어요. CD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돼요. 그냥 자기가 남잔데 여장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원래 어원은 남잔데 여장을 즐기는 거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를 CD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CD바라는 곳이 있어요. CD바 카페예요. 무슨 업소가 아니야. 그 이종 업소입니다. 일종 업소는 아가씨가 종업원이 옆에서 술 따르는 데고 CD바는 이종 업소예요. 그러니까 친목 다지는 그런 어떤 카페 같은 술집이에요. 뭐 안에 보면은 메이크업 룸 있고 그런 분장실 있고 서울에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CD들 모이는 곳을 CD바라고 해요. CD바. 뭐 이상한 데 아닙니다. 그냥 바예요. 평범한. 맞아. 아시나 보네. 뭐 저기 상호명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뭐 그런 무슨 업소 아니고 그냥 바예요. 평범한. 근데 이제 CD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는 친목하는 곳이야. 친목하는 곳. 이제 보통은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가냐면은 집에서 여장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죠. 여자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는 싶은데 집에서는 못하니까 거기 가서 메이크업 룸이 있어. 거기서 하고 이제 여장을 하고 노는 거야.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친목 다지고. 근데 서울의 한 CD바 중에 이제 사장님이 저랑 친한 언니가 사장인 곳이 있어요. 저랑 되게 옛날부터 친했던 언니가 운영하는 CD바가 하나 있어. 꽤 유명한데. 그래서 그 사장 언니랑 그 CD바 하기 전부터 친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근처 제가 들릴 일 있으면은 시간 남으면은 종종 그 CD바를 들려서 사장 언니랑 놀다 가고 이제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이제 들렸어. 서울에 나갔다가 이제 그 CD바를 한번 들렸는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무슨 종업원이 술 따르는 그런 업소가 아니라 뭐 CD들 놀러 와서 혼자 술 먹고 놀고 이런단 말이야. 뭐 그냥 남자들도 혼자 놀러 와서 술 먹고 이러고. 근데 거기서 웬 CD 한 명이 저기 혼자 외롭게 놀고 있는 거야. 그 가게에서 그 메이크업 룸에서 여장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혼자 셀카 찍으면서 이렇게 술 시켜놓고 술 혼자 먹으면서 셀카 찍고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그 사장 언니 보러 놀러 갔다가 이제 시간도 비겠다. 그 CD 분이랑 같이 좀 놀았어요. 얘기하면서. 말 상대하면서. 그랬는데, 잠깐만 채팅이 멈췄나? 안 멈췄네. 뭐지? 채팅이 멈췄나? 아무튼 그게 놀았어. 근데 채팅 쳐봐야겠다. 멈췄나? 아, 집중해서 그런 거야? 아, 나오는구나, 채팅. 나 놀랬잖아. 나 약간 트라우마 있어, 채팅 멈추는 거에 대해서. 나 채팅 멈추는 거에서 트라우마 있어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혼자 놀고 있는 언니랑, 이제 혼자 놀고 있는 시디 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외모는 굉장히 상남자였어요. 그냥, 우락부락하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자야. 그냥 남자. 그냥. 그냥 남잔데, 가발 쓰고 여자 옷 입고 화장하고 거기서 혼자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수술과는 상관없거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트랜스젠더야. 외모가 남자 같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 입으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아, 그럼 언니라고 부를게요 하면서 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제 평범한 회사 다니고, 외모도 그냥 평범해. 평범한 남자야. 이쁘지는 않아. 그냥 평범한 남자. 근데 웃는 인상이 되게 좋아 보였고, 직업도 멀쩡하고, 하는 행동도 굉장히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면서, 외모가 좀 남자 같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하길래, 아, 언니 힘들겠다. 얼른 호르몬하고 수술해서, 저기 좀 이제 본인이 맞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내가 또 괜히 코끝이 찡하잖아. 투쟁인데 외모가 남자 같아서 고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보는 투쟁들은 어느 정도 외모가 좀 갖춰진 사람들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봐. 태어난 몸이 남자야. 그러면은 여자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성형을 이빠이 때리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괜히 막 가슴 찡하고 공감도 되고 언니 그렇구나 혼자 힘들겠다 그렇다고 뭐 회사를 포기할 순 없고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없어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 이뻐야 가거든 뭐 자기가 뭐 트랜스젠더로 살겠다고 해서 뭐 업소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근데 외모가 남자고 그래서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막 그걸 좀 들어줬어 근데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남자의 삶 여자의 삶뭐 남자 남성스러운 행동 여성스러운 행동이란 것의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좀 여성스러운 행동들 있잖아 아니면은 뭐 여자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행동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불편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남자답다 여자답다를 프레임에 가둬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냥 여자다운 남자다움 이런 게 있잖아 남자도 물론 여자다울 수 있고 여자도 물론 남자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여자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좀 여성스러운 거는 거리가 좀먼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가슴 아픈 거야 본인이 여성스러워야만 트랜스젠더인 건 아니거든 남자 같은 여성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괜히 막 일부러 내가 팔짱도 끼고 막 이렇게 애교도 좀 부리고 얘기도 하면은 막 이렇게 리액션 잘해주고 좀 열심히 맞춰줬어요 그 언니 이제 좀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라고 내가 가슴이 좀 찡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술도 좀 먹다가 아침에 해장도 같이 했어요 해장국집 가서 같이 해장하고 이제 그 언니는 그 메이크업 룸 가서 다시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한 남자로 사니까 지금은. 트랜스젠더지만 그냥 남자로 살고 있으니까. 본인 말에 따르면. 그래서 같이 해장도 하고 가는 방향이 같더라. 그래서 내가 대리 불러서 가면서 이제 태워서 가다가 도중에 내려도 줬어. 나는 굉장히 인상 되게 가슴 찡했어요.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아, 내 옛날 생각나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여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CD 시절에 CD바 가서 하고 그랬었거든. 그런 메이크업 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좀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대리 불러서 가다가 내려주고 챙겨주고 했어. 근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는 소문이 그 언니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은 기집 애들한테 좀 찝쩍댄다는 얘기가 있대. 여기서 말하는 기집 애들은 트랜스 애들이에요. 좀 이쁘장한 트젠 애들한테 찝쩍댄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난 일단 안 믿었어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남의 얘기 되게 팔랑거리는 제가 귀는 되게 얇은데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때는 철저하게 저는 제가 본 것만 판단하거든.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봤던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트랜스젠더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로 살고 그럼에도 여자의 삶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난 되게 짠했고 공감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들을 안 믿었어. 뭔가 스미레 뭔가 구린내가 슬슬 나죠. 제가 일산 살잖아요. 하루는 그 제가 한번 혼자서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 일산 근처에 파주라는 데가 있어요. 파주시. 파주시는 조금 이제 약간 외진 데가 많아. 그래서 혼자 이제 한적한 곳에 드라이브 갔어요. 힐링 드라이브. 저 이제 혼자 그럴 때 있거든. 가끔 그냥 그런 날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하늘 보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노래 들으면서 그냥 혼자 힐링 데이 갖는 날 있잖아. 그래서 파주에 혼자 힐링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그 언니를 봤어. 그 언니를 봤어. 어떻게 봤냐면은 그 야외야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안올 만한 곳이야 근데 나는 거기를 왜 갔냐면은 그런 데를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돌아다니고 있던 거야 힐링하려고 드라이브 하려고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차문 열어놓고 앉아서 담배 한대 피거나 커피 먹으면서 하늘 보고 아 좋다 노래 듣고 이러고 하려고 근데 그 언니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언니를 왜 알아봤냐면은 그 언니는 항상 보라색 가발을 쓰고 다녔어 보라색 긴 웨이브 가발만 쓰고 다녔거든? 누가 봐도 그 가발이야. 누가 봐도 그 가발이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진짜 여자라고 하더라도 보라색 웨이브 막 그렇게 하고 그 정도 키 큰, 키가 180 가까이 되거든.
키가 180 가까이야. 키가 180 가까이 되는 여자가 보라색 웨이브 긴 머리를 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리고 누가 딱 봐도 저거는 가발이야. 인조도 뭐, 인모도 아니야. 고열사야, 고열사, 저거는. 딱 봤는데, 처음엔 이제 머리만 보였어, 가발만. 근데, 이제 어딘가에 가려서 몸은 안 보였는데, 걸어 나오는데, 속옷만 입고 있어. 속옷만. 브래지어랑 팬티랑 가터벨트랑 스타킹 힐 신고 근데 속옷이랑 가터벨트랑 스타킹이랑 힐이 전부 보라색이야 전부 보라색이야 전부 보라색 내가 얼굴은 잘못 봤는데 분명히 아이섀도우도 보라색이었을 거야 입술도 보라색이고 네일도 보라색이었을 거야 전부 보라색이야 내가 너무 놀래가가지고 너무 놀래가가지고 도망쳤어. 아니, 여러분, 나란 년이 좀 소심한 년이야. 약간, 아니, 거기서 아, 말을 내가 왜 더듬니? 도망쳤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건 불법이잖아. 야외에서 그런 거는 공연 음란죄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라돌이. 그래서 도망쳤어. 도망쳤는데, 일단 가슴을 진정했지. 그 언니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언니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잖아.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파이널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닉넴 카나카나예요. 회사 때문에 라이브 못 보고 영상 올라오는 거 재밌게 챙겨보고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라이브 봐서 너무 좋아요. 카나카나니 5,000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살. 알겠어? 감사해요. 얘기 계속 해볼게. 아무튼 너무 불법이잖아. 그래서 나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어. 근데 일단은 그 사람이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확신하지가 않으니까. 거의 맞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시드바에서 만나서 그 언니 보고 짠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종종 카톡 하면서 내가 되게 케어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쁜 말도 해주고, 힘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톡을 종종 했는데, 하루는, 어쩌다가 이제 시간이 비었는데, 커피 먹자고 연락이 온 거야. 커피 먹자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먹으러 갔어. 나는 약간 반쯤 확인하려고 간 거지.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냥 남자 모습으로 나와요. 남자 모습으로 나왔어. 역시 쌍남자 모습인데 좀 이상한 거야. 왁스를 이렇게 싹 바르고 왔어. 굉장히 멋있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멋있게 나온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 내가 이제 내 경험에 의하면 나는 내가 트랜스젠더기 때문에 남자답게 멋있게 꾸미는 건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는 이뻐지고 싶었지 그냥. 그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남자답게 꾸미는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예를 들면 왁스를 바른다거나 딱 남자다운 그런 차림을 한다거나 이건 내가 싫어했거든 나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남자답게 멋을 부리고 나온 거야 거기서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 내가 봤던 트렌드를 안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역시 또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봐 여자라면 다 이뻐져야 하나요? 이뻐야만 여자인가요? 이것은 여자는 이뻐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관념에 갇힌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까봐 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나는 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근데 이상하잖아 아무튼 티젠이라는 사람이 이게 모이칸을 팍팍팍팍 하고는 딱 PKT를 그런 머리 빡 세우고는 이렇게 뚜벅뚜벅뚜벅뚜벅 남자다워 아주 걸음걸이가 길 가다 만나면 아주 그냥 질겄어 딱 나온 거야 아무튼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느낌이 좀 쎄해. 느낌이 좀 쎄해. 느낌이 왜 쎄하냐면은,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언니가 좀 여자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팔짱도 끼우고, 언니, 우리 해장국 먹으러 가자. 가서 해장국 먹고 가. 내가 데리 불러 갈 거니까 타고 가. 내가 내려줄게.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날은 와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어. 뭐지? 팔짱을 낄까? 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팔짱 끼고 가거든. 팔짱 끼고 언니 먹으러 가자 이러고 싶은데 너무 남자다운 모습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떡하지? 뭐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오더니만 그 키가 180이라 그랬잖아요. 내 어깨를 싹 이렇게 감싸는 거야. 내 어깨를 싹. 근데 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알 거야. 친구가 감싸는 그냥 어깨동무랑 남자가 감싸는, 그러니까 친구가 감싸는 거는 약간 이게 어깨동무면은 남자가 감싸는 건 휘감아 오는 게 있어. 좀 이렇게 한 방에 딱 안아. 피아노 치듯이 이게 그 있어 느낌. 그게 딱 오는 거야. 잠깐 이게 머리털이 쭉펴 잠깐 서더라. 이석 맞아 맞아 맞아. 그 남자 냄새가 느껴진 게 있어. 그 촉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커피를 마시러 갔어. 근데 뭔가 느낌이, 그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지? 여자끼리 데이트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트랜스젠더면 외모가 남자더라도 소갈맹이는 여자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만났던 트랜스젠더들은 아무리 외모가 남자 같아도 소갈맹이는 여자라서 같이 놀면은 그냥 여자끼리 데이트하는 느낌 났거든. 근데 약간 남자랑 데이트하는 느낌인 거야. 약간 나를 여친 대하듯이 약간 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아, 있어. 그 묘하게 차이가 있어. 그 느낌이. 남자, 여자 차이가. 아무튼 그랬는데, 물좀 마시자. 그러다가, 이제, 있어. 그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그 소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어. 미묘한 느낌이. 핸드폰으로 뭐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내가,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부를게. 그 보라돌이라고 부를게, 지금부터. 그 보라돌이 옆에 가서 앉았어요. 핸드폰으로 뭐 보여주려고, 재밌는 거. 이거 봐라, 이거 재밌다 하면서. 그 보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 알죠? 이거 있어. 터치. 나도 치마 입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 여자분들 그 느낌 알죠? 아닌 척 만지는 거. 뭔가 끈적해, 뭔가 있어, 느낌. 이거 실수 아니야. 100% 실수 아니야, 이거. 이건 아닌 척 만진 거야. 되게 있어. 대놓고 만진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아닌 척 만진 거야. 이거 느낌 있어. 딱 와, 이거 느낌이 바로. 느낌이 바로 와. 이간 보는 거 있어. 이 간제비들. 이 간제비들 있어. 간 보는 것들. 딱 있거든. 되게 느낌 더럽거든, 이거? 그치, 그치, 그치. 이거 느낌 진짜 더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거기서 당황해가지고는 무서워, 너무. 너무 무서워. 아니, 그 보라돌이 진짜 너무 무서워.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그 후로도 이제 카톡을 자주 했다 그랬잖아. 그 후로도 이제 카톡이 오면은 내가 연락을 살살 피했어. 답만 좀 이렇게 해주면서 뭐밥 먹자, 커피 먹자 그러면 살살 피했어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몇년 동안 트위터를 했었어. 트위터. 일상 올리는 일기장 같은 트위터를 했어요. 그냥 나는 뭐 이거 먹었다? 술 먹었다? 여기 놀러 갔다? TV 재밌다? 뭐 이런 거 일기장 같은 트위터를 했었는데, 그럼 제가 이제 트위터 친구들이 있잖아, 팔로워들이, 팔로워한 사람들이랑.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추천이 떠. 근데 추천이 대부분 누가 뜨겠어? 트랜스젠더나 CD 관련된 사람들이 뜬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어떤 CD가 추천이 하나 떴어. 들어가 봤는데 보라돌이야. 그 보라돌이 트위터야. 보라돌이 트위터인데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 영상이? 영상이, 내가 그, 파주 한적한 곳에서 봤던 그 보라색 속옷 풀세트에 그놈의 가터벨트는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보라색. 그걸로 침대에 기대서 이 뭐라 말은 할수 없고 진짜 내가 진짜 뭐라고 말은 내가 못하겠어. 내가 말은 뭐라고 못하겠는데 진짜 와 내가 거기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뭔지 알게 있어.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을 거야. 아니, 무슨 화산인 것 같아. 당황해서 그 동영상 끄는 것도 잊었어.
무슨 화산 폭발하는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꿀렁꿀렁 대니? 아, 짜증나, 진짜. 개 짜증나.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바로 차단 박았어요, 그거. 연락처를. 바로 차단 박았어. 아니, 씨발, 욕좀 하자. 머리도 보라색인데 속옷도 보라색이야. 왜 전부 보라색이냐고. 아, 짜증나, 진짜. 나야, 진짜 너무 충격 먹어서 PTSD 올 뻔했잖아. PTSD 알아,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나그 이후로 보라색에 대해서 PTSD 왔어, 진짜. 트라우마 걸렸어. 여러분, 나 보라색 있는 거잘못 봤지? 어머, 씨발, 저거 하트 보라색이야. 나 진짜 그때, 이게 몇년전 일이거든요? 몇년전 일이야? 몇년전 일인데, 나그 후로 당분간 보라색을 쳐다보질 못했어, 진짜. 정말. 자. 텔레토비 보잖아? 그럼 그 생각 봤다. 텔레토비도 지저분해 보이고, 진짜 보라색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더러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CD가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야. TV라고 불러요. 트랜스베스타이트. 성적 만족을 위해서 여장을 하는 사람들. 패티시의 일종이야. 그런 사람들이, 왜지 입으로 나 트진이에요 하고 말을 하고 다녀. 진짜 성욕 때문에 여장하는 거면은 트젠이라고 좀 하지 마. 개 짜증나 진짜. 너무 싫어. 왜 트젠에 갖다 붙여 그거를. 다른 열심히 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트젠들한테 진짜 패키치는 거야 그거는. 진짜. 그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뇌가 머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나 봐. 진짜. 그랬던 썰이었습니다. 끝.